존경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기어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젤다의 전설 여성의 숨결 마스터 모드 41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41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어저께도 그렇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40일이 넘어가면은 제가 무슨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건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지 막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40일만 되면은 몬스터 헌터도 제가 아마 40일째 끝냈을 거예요. 아마 40일째 예 몬스터 헌터 라이즈도 안 한다고 하고 그만두고 그랬었을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조바심이 나와가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었는데, 네, 배터리님이 이거저거 알려주시면서 클리어 해가지고, 클리어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되긴 됐죠. 근데 이제 중급하고 상급만 남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잖아요. 중급, 상급. 무기만 잘 나오면은 중급은 속성으로 해가지고, 부릴 때에는 얼음화살로, 얼음 나올 때에는 불화살로 이렇게 해서, 속성 됨을 먹이면은 한 번에 죽으니까 처리가 괜찮은데, 화살이 얼마만큼 잘 나오냐, 그리고 그 무기를 얼마만큼 잘 회수를 하느냐. 어제도 기사의 화를 얻었어야 되는데 기사의 화를 버려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든 제일 어려웠던 초급 구간을 클리어했으니까 이제 그나마 좀 낫겠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남들은 하루면 다 깨는 걸 나는 1시간, 2시간이면 다 깨는 걸 나는 며칠 나고. 자, 가보겠습니다. 게임을 못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열심히 해도 진행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조바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로 실력도 안 되는데 마스터 넘어온 것도 어찌 보면 제일 큰 문제였죠.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여기서는 그래도 무기가 그나마 좀 쓸만한데, 거기만 들어가면은 그냥 등신이 돼버리니까. 아, 이거 보세요. 60발이나 있잖아. 고대병기. 이거 60발 만약에 갖고 들어갔으면 뭐 중급이고 하급이고 뭐다 때려 잡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아, 괴로워. 이 엄청난 먹을 것들. 아유.
스태미나 공격력 그래서 중급 도전하죠 이제 아이고 아 들어가면 이렇게 한숨만 나오냐 들어가면 한숨만 나오냐 아 무기를 챙겨야 되는데 계속 맞네. 어어. 어서 오세요. 아, 저 배터리님. 어제 나 물어보려고 하려다가 못했는데 저거 뭐야 나 어제 저거 물어보려다가 그거 뭐야 나 저거 뭐야? 아, 나 그 명방 이프리트 얻었거든요. 좋아요. 한번 써보니까는 별로 그냥 좋진 않은 것 같은데. 화살 어디 갔어? 화살 어디 갔어? 각이 안 나옴. 각이 안 나오면 각이 안 나온다는 게 각이 안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깰 수도 있는 각이 안 나오면은 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만 쓰는 거라고요? 그냥 쓰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직선이더라고요. 보니까 황당하더만. 그런 게다 있어 싶을 정도로. 일직선이네 완전히. 근데 그냥 공격으로 하는데 별로예요. 그래요? 내가 쓸줄 모르니까는 그러는 거겠지. 아, 그리고 깰수 있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한 칸밖에 못 때리는 경우, 한 칸. 그러니까 한 칸밖에 못 때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계속 맞으면서 오게끔 그 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로 계속 오면서 일렬로 오면서 계속 두드러 맞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바닥에 불이 붙으면 도트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거를 계속 맞으면서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자로 깔아놓은 데가 장판 되는 데를 걸어오면서 에너지가 계속 가는 거, 링 저기 3스킬 네 방향으로 장판 깔듯이 그거 닿는 애들 계속 도트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잡아야지만이 된다 그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슬로우로? 그럼 그 이프루티 뒤에 멈추게 하는 그게 있으면은 대박이란 얘기겠네. 멈추게 하거나 저거 오키드 같은 애들 천천히 걸어오게 하면은 그만큼 세다는 얘기네. 하여튼 저기 뭐야 공개 저거를 하는데 주더라고. 그거 공개 모집을 하는데 육성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뜨더라고. 나는 그래서 공짜로 육성을 2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긴급인가 말까 그거 원래 그렇게 잘 나와요? 원래 그 육성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죠? 운이 좋은 거죠? 나 지금 2달 안에, 2달인가 석달 만에 지금 육성 공짜로 2개 먹은 거 아니야? 그죠? 혜헌님, 헤드헌터는 30, 40뽑에 육성 뜬다고요? 아니, 나 헤드헌팅으로 한거 아니라, 공개모집. 그럼 내가 엄청 운이 좋은 거네? 그런데 왜 운이 좋다고 하는 게, 나는 왜, 뭐, 스파크 블러썸인가 그것도 안 나오고, 내일 모레면 끝나는 거, 그거, 해볼까 싶다가도 겁나서 못 하겠고, 30, 40번을 못 하니까는 뭐, 해봤자인데. 핑댕이가 뭐예요? 핑댕이가 뭐예요? 걔가 풍뎅이에요? 풍뎅이? 동물이 아니고 곤충이었어요, 걔는? 핑크블러썸인가 걔가?
핑크빛 댕댕이. 아, 그럼 걔가 개예요, 개? 고양이예요? 근데 무슨 왜 댕이라고 그래? 생긴 게 개같이 생겨서 그런 거야? 개같이 생겨? 말이 좀 이상하다. 나 이번에도 병사의 활 놓쳤었던 거냐? 좀 전에도? 개로 알고 있었는데 개가 아니었다. 뭐냐? 야, 이거 우선은 14짜리는 아껴야겠네, 이거. 아까 전보다는 잘 넘어왔다. 아, 이거를 쓰긴 아까워. 얘 지금 다잘 먹었나? 저기 남아 있구나. 아, 화살 한 개가 뭐야? 야, 이게 여기 있었네? 뭐야? 병사의 활이 두 개나 되네, 나 이제? 어찌됐든, 대박 났네, 대박. 대박 났네요. 실수했다.
왜 죽냐? 와, 어이없는 새끼. 이거 왜 빠져 죽냐? 있었네. 대박이 자꾸 터지네. 지금은 운이 좋게 잘 가고 있네, 그래도. 지금은 운이 좋게 잘 가고는 있는데, 한번 터트리고, 아, 죽을 뻔했다. 운이 좋았다. 화살을 안 주네, 썩을 놈이. 아이씨.
진짜 잘 와놓고서 아, 답답해.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아, 패드는 또왜 빠져? 잠이 좀 조그만 거래서 두 잔을 마셨어요. 아, 그리고 저번에 물한잔또안 먹은 거 있다. 아. 저번에 안 먹은 것까지 해가지고 두잔 먹었습니다. 이게 패드가 도장이 이제 완전히 나가지고 아 이건 열 필요가 없어. 애들이 워낙 아유 그냥 내가 화살 쏴서 싸우면 되는데 화살을 안 쏘냐 자꾸 화살을 쏴야지 아유 어서오세요 뿌리오네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저장 안 해요 집이잖아요 집 아, 이게 또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나? 됐어요. 그러면 저장할게요. 자, 저장. 어서 오십시오, 프리오넬님. 자, 퇴근하고서 잘 집에 도착하신 건가 보네요. 그래도 퇴근하시는 중은 아니신 거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며칠간 고생해가지고 어제 열받아서 젤다의 전설 때려치려다가 어제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어제 정신 차려서 했더니 그리고 또 배터리님이 이제 코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초급은 어제 깼어요 드디어 초급은 어제 드디어 깨가지고 이제 좀 그나마 편한 공간에 왔 편한 중급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어제 또 오랜만에 이게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안 깨지니까. 그래서 아, 다 때려친다고 그랬는데 어제 다행히도 어제 운 좋게 깼습니다. 그래서 중급 도전하는데 지금 30분, 방송한 지 30분인데, 10분에 한번 죽은 꼴로 벌써 세번 죽었어요. 세번 죽었나? 이번이 세 번째인가? 아! 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때려버리냐?
나 병사의 활 주셨고, 아. 아, 이거 진짜 명사수야, 명사수, 진짜. 성질난다. 야, 화살 두 개가 뭐냐, 두 개가. 아, 진짜. 약 올리듯이 하늘에서 약 올리듯이 하늘에서 딸기가 떨어지네? 딸기가 내려오네? 영화에서 샤라랄라랄라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뭐 내려오는 것 같이 딸기가 쓱 하고 내려오네. 아이 싱싱하게. 그래서 여기는 됐고, 좀 전에 진짜 딸기 내려왔을 때에는 순간 흠집했어요, 진짜. 이게 뭐야 하고서 흠집했어요. 상자가 두 개가 있었네? 아, 병사의 검. 의미 없긴요. 저한테는 다 의미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판두 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 무기도 부지 같은 거밖에 없는데 14면은 어디야, 이게. 나한테는 의미가 엄청 크죠. 다 먹어야지, 웬만하면. 웬만하면 먹어야지. 아이씨.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네, 진짜.
아, 이런. 화살이 없구나. 에너지가 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했습니다. 먹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버리자. 판은 조졌다. 화살이 너무 안 나와서. 여기에도 박스가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렇지. 날아올라라, 주작이여. 아까 전에 보라살도 이걸 이렇게 부셨어야 되는데. 야야야야야 어이씨 박스 때문에 쇼크 먹어서 밑에 보고 있다가 맞아 죽었네? 와 씨. 오랜만에 코미디 한번 한다. 와 이거 뭐냐. 아 열받네 이거. 아유, 골골한다, 진짜. 자, 진짜 10분에 한 번씩 죽는 것 같아요. 지금도 41분. 또 10분 됐네, 10분. 오늘 몇번 죽냐? 야, 내려오자마자. 어서오세요. 아이.
야, 참. 아이, 좀. 와, 떨어지는 거 주셨다. 어서 오십시오, 지통커피님. 불굴의 의지로 뛰어내리면서까지 집어서 먹었다. 날아올라라, 주작이여. 그래, 불화살이 10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아, 화살 없는데. 아니네, 화살 채워졌네. 여기서도 좀 화살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았다.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올라가나, 저기까지? 그래도 올라가네요. 올라는 가는데, 화끈하게 가자. 아이, 아 이런 씨.
그렇지. 나무 살이 좀 나아져야지. 박스 다 먹었고. 그렇지, 창도 10짜리. 아, 10분 됐구나. 10분 됐구나. 10분이 됐구나. 딱 10분 되니까 죽네. 야, 이거 무슨. 야, 뭐냐? 10분이 됐구나. 이게 뭐지? 와. 10분이 됐네요. 10분이. 10분이 돼가지고 죽었네. 딴게 아니라 10분이 돼서 죽었네. 야, 지도가다, 지도개. 이게 뭐냐? 힘들다. 또, 심적으로 또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네, 이거. 미치겠네. 아. 10분에 한 번씩 죽고 있어요. 10분에 한 번씩. 태초 마을이 뭐예요? 어찌됐든 지금 10분에 한 번씩 죽고 있어요. 10분에 한 번씩.
기분 좋게 아주 그냥 10분에 한 번씩. 내가 봐도 진짜 싫을 정도로 너무 잘 죽어. 돈만 써라. 화살. 뭐가 획득이야, 획득. 아이, 잘못 터뜨렸어. 아, 이번에는 화살 적게 쏘고 잡았는데? 들어왔으니까 먹어야죠.
오, 고기. 고기. 좋았네. 아이고. 자, 박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 뒤에도 하나 있었네요. 이렇게 기껏 챙기고.
자, 이렇게 하고. 됐어, 깼어. 오케이. 어이씨, 깜짝이야. 리잘브가 들어왔어요. 아, 리잘브가 들어왔고. 45코알도 챙기자. 화살이 진짜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해. 이거는 버리고, 얘도 버리고, 도끼는 놔두고, 창은 놔두고자. 이런 씨. 없네요, 이제. 오케이. 기사 이거 바지
네, 활. 내가 이런 데가 없어. 혹시 모르니까 호떡은 짚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에 들고 음식이 지금 볶아 있는 것 길이만 섞으면은 4개, 콜라를 벗어서 순 놔두고 콜라를 입어라. 들고 삼겹고기와 생선구이. 자, 그러면은 에너지도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겼는데, 여유라고 하면 또 이제 또 힘들어 가질 것 같아요. 자, 이거 짚고. 비절구 버리고 그치, 이제? 자, 가보겠습니다. 5단계까지 왔어요.
하는 게. 아니지. 창으로 잡아야지. 넘어가자. 뭐 없나? 박스나 이런 것도? 시간 버리지 말고 가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뒤에 맞냐? 제일 센 걸로 주셔야지.
굉장히 쫄깃쫄깃하다. 소리잖아. 안 같아서는 어루마살로 빨리 잡고 싶은데. 불칼 들어왔고. 불칼이 있으면 이제 얼음 갔을 때 좋죠. 아, 얼음 몸안 나와요? 의미 없잖아, 나. 이래, 이씨. 아이씨, 얼음 몸이 안 나와? 진짜 코미디네. 이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거 이게 심각하다. 나 일시말이 없어졌나? 일시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머나, 잘못 왔다. 잘못 왔다. 망했다. 서글로몬 새끼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고기가 있었죠. 죽었어, 나, 이씨.
형이요? 모르겠어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정신. 명사 양성범. 죽지 않으려고 막 바락바락을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 창이고 칼이고 뭐다안 보여요. 그냥 막 하는 거지 막. 자, 그리고 병사 입장. 아. 아, 어떻게 됐든 깨긴 깼다. 들고서 놓고 그리고 먹고 아, 다 먹었어 이제 요리 다 먹었어 요리 다 먹고 또뭐 집을 게 없나? 집을 게 없는 것 같죠? 올라가 볼까? 이번이 히녹스인데 잠시만요. 저 잠깐만 소변 좀 보고 올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는 끌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이녹스. 히녹스가 가디언이잖아.
뺀 거야? 한 마리밖에 없었나? 와, 깜짝 놀래라. 키녹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타임럭을 준비했는데 그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네? 자,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안 보여, 이게 맞는 느낌이 저거네? 나무네? 아, 힘들다, 힘들어.
바디언이 또 나오나? 그러면 이제 피녹스 바디언이라고 쓰니까 바디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혹시 모르는 준비는 해야지. 자, 근데 준비도 자시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요정 한 마리, 바나나 이거밖에 없네. 어쨌든 가볼게요. 아이씨, 쫄았네. 물고기가 아니지. 뭐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야? 내가 뭘 어쨌는데, 이 양반들이. 다섯. 효과가 섞였으니까 그냥 일반 요리. 여섯 꼬치구이. 그리고 갑옷. 살려. 생선. 아, 좋다. 10개짜리. 요정을 하나 써버려, 그냥. 헬날 버섯. 아니지, 쓰면 안 되지. 하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아, 맥스 뭐 하나만 딱 나오면은 그냥 겁나게 행복하겠구만, 진짜. 한번 가볼게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아, 이런 씨. 아, 버렸다. 이게 얼음. 에이. 왜 옆으로 매달리냐? 미치겠다. 자꾸 미치는같이 왜 옆으로 매달리냐. 화살이 100개라고요? 100개로 봤어, 100개로. 100개면 얼마죠? 화살을 100개 갖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가디언만 나올 기세인데, 딱 보니까는 가디언만 나올 기세인데 어쩐대냐. 아, 가보죠. 이거 중급 두 개짜린가? 아유 씨. 중급 중 세 마리? 치겠네. 이거 어떻게 깨? 아, 망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네요. 망했다는 거. 근데 어디로 올라가?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죽어 이 자식아. 아까 전에 주문했고. 도끼가 이제 필요가 이것도 없고. 도끼는 놔둬보자. 참나. 겁나 비싸네 얘네들도. 야, 이게 자작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아, 배터리님 고마워요. 그대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 팔로 잡고. 팔이. 허리. 답이 없다. 알았어요. 그럼 창으로 밀어야 되나? 도끼로 날려야 되나? 가보면 알겠죠, 뭐. 어디서든 죽긴 죽을 거예요, 아마. 한 번에 못깰 거야. 여기 물에도 죽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멀리 잡았나?
왜 이게 부셔져 버리냐? 오케이. 자, 타이를 낙 챙겼고.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뭘 버리냐, 이제 이거 버리자. 이제 이걸 버리자.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쉽진 않아요. 진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공략법이 있긴 있네 여기. 자, 아니 걔들 못 잡는다면 어떻게 또 때려잡아? 때려잡을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힘씨 두 마리인데 이걸 어떻게 때려잡아? 힘들다, 힘들어. 뭐 이렇게 가디언 세트가 중급이었으니까 상급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상급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급. 상급 한물인가? 가디언은 다 있으니, 가디언 있으니까 가디언으로 뚫어 패야지. 아. 가디언 나이프. 크로스. 뭘 버려야 되냐? 이거는 금방 부셔져 버린다. 가디언 랜스. 우선은 뱅글뱅글 돌고 박살 낸 다음에 그리고 팔이 전기면은 효과가 있었지. 그리고 무기를 하나를 더 버리는데
하나 벌고. 뭐 있나? 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객기를 잘 부리잖아요, 또. 내가 러쉬나 패링을 못하니까는 그런 건 상관없네, 그럼. 내가 러쉬나 패링을 못하잖아요. 러쉬나 패링을 못하니까 뭐 문제 없지, 또. 처음부터 아이러니 도비 있는 쪽으로 도망가야 돼. 도비 있는 쪽으로. 혹시 모르니까. 아, 이런 씨. 자. 알겠습니다. 아, 뭐야? 아, 이런 씨.
아임라. 됐다. 아우. 끝난 거예요, 이제? 중국 끝이에요? 중급이 끝인가? 중급이 끝이 아닐 것 같은데? 끝인가? 아, 끝이다. 아. 아, 상급이 테마별로 있는 거지. 상급이. 아, 저기 짜증나. 자, 다섯 번째 트라이 만에 깼네요.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죽었나? 여섯 번 트라이 만에 그래도 깼네요. 이거는 진짜, 야, 상급에, 아, 그러니까 초급에 비하면 이건 너무 너무 행복하게 쉽게 깼다. 저기야, 저기 때도 그랬어요. 아, 저기 어디야?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노멀 때도 중급은 쉽게 깬것 같아. 그랬나? 아닌가? 쉽게 깬것 같은데? 쉽게 깬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중급도 깼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냐? 자, 이제 남은 거는 상급만 남았어요, 상급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집으로 가서 세이브하고 젤다는 끝내고 배터리님 저거나 합시다. 지금 시간이면 그래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는 저거나 할래요? 포탈? 또 메이플 하시는 거예요? 메이플? 포탈은? 했어요? 아니 나한테 하라고 권해준 사람이 나보다 그걸 그렇게 토하면서 못 해버리면 어떡해? 나는 어지럼증은 없는데 포탈하면서 포탈뿐만이 아니라 아 그래요? 나는 멀미가 없는데? 야, 내가 살면서 이 꼴, 저 꼴, 험한 꼴을 너무 많이 겪어봐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자, 저장하고, 그럼 뭘 하지? 자, 아.
뭐를 할까요? 스플래툰 이건 이제 지워야지, 이제. 지워야지. 아, 이건 나중에 지우고. 아, 폴아웃도 이제 안 하고. 어몽어스나 한번 해볼까? 어몽어스는 어차피 같은 사람끼리 해도 안 되니까. 꼼섬이요? 꼼섬? 잠깐만. 꼼섬? 꼼섬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또? 아니, 꼼섬은 날 잡고서 한꺼번에 계속 쭉 해야 돼요, 또. 날 잡고서 쭉 해야지. 날 잡고서 쭉 해야지. 그거 뭐 하루 잠깐 했다가 또 지나고서 또한번 했다가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끝내고서 그다음부터는 꿈섬을 우선 쭉 할까 생각해요. 꿈섬 아니면 스카이워드를. 근데 스카이워드를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스카이워드를 하고 나서 뭐 꿈섬을 하든 꿈섬을 하고 나서 스카이워드를 하든 해야지 이번에 쭉 해야지 될것 같아요. 지금 뭘 하냐고? 뭐할게 없나? 헌터브램은 오늘 또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마무리 게임을 하고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방송 끝낼까? 그냥 오늘은 일찍 2시간 했으면 뭐또 했으니까는 2시간 했으니까 그러면 뭐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방송 끝내는 걸로 하죠 뭐 아. 아우, 오늘, 며칠 걸릴 줄 알았더니, 며칠 걸릴 줄 알았더니 중급은 하루 만에 그래도 끝났네. 2시간 만에. 한 5번 죽고 나니까는,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기 편해져가지고, 되긴 했는데, 남은 건 이제 상급이네. 남은 건 상급밖에 없네. 아유. 아니, 그나저나, 포탈을 하고, 했다고요? 그렇게 그게 멀미가 심한가? 나는, 내가 옛날에 한번, 진짜 그, 둠 있잖아요, 둠. 컴퓨터로 처음 나왔을 때, 나 어릴 때, 나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돈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5바이트 쏠릴 뻔한 적 빼고는,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심화한가? 어렸을 때, 둠 했을 때는 한번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그때 진짜 나도 어지럽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게임 하면서. 근데 그 이후부터는 게임할 때 어지러운 건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럼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멘트하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자, 2022년 8월 29일.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마스터 모드 40일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드기어 TV의 레드기어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도와주신 배터리님 그리고
오랜만에 와주신 프리어날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덕분에 언제나 즐겁게 항상 방송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봬요. 레바, 안녕히 주무세요.